찔렀죠. 찔러서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딱 수비를 끝나고 도마트로 앉아 있으니까 다 옆에 앉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서 그만하래요. 그만하래요. 아,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만해라. 그 감독님 이게 좋네. 얘기 쭉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. 뛰지 마. 웃으면서. 웃으면서. 감독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알았다고 했어요. 알았다고 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무슨 뭐? 그 뭐 확실하게 한국 말로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말로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담이 담았잖아. 담 온 거야, 그건 진짜. 아니 정말 담이 얼마나 아픈데요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찢어질 수 있죠. 옆구리가 찢어진 거 같은 느낌이 찢어졌죠. 찢어져가지고. 이 옆구리 저도 처음 야구하면 처음 아파봤는데 여기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첫 한 일주일에서 10일 동안은 일상생활도 너무 힘듭니다. 재치기 하면요 완전 거의 죽음이고요. 그리고 완전 그리고 배에 힘도 못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웃지도 못해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 최소 4주에서 6주예요. 제가 3주 만에 복귀했거든요. 아 병원에서 4주 내지 네. 4주에서 6주 있으라 그랬는데 진단보다 항상 빨리 또 낫네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좋게 하고 싶고 네, 사실 좋은 또 모습 자꾸 보여주시고 네. 사실 싶어가지고. 또 저는 부상으로 이 시즌을 마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런 모습으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은 시즌이 끝나겠더라고요. 한 타석을 뛰어도 이 야구장에서 저는 끝내고 싶었어요. 시즌의 마무리를 그래서, 네. 네. 그래서 했는데 텍사스 전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죠. 네.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운동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. 외치고 뛰고 던지고 다 하고 다 괜찮았거든요. 첫 타석에 네. 처음 돌린 스윙이 또 바로 아프게 된 거죠. 오. 연습 때 아무렇지도 아무런 게 없다가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네. 딱 시합에 들어갔을 때 첫 타석에 스윙을 딱 돌렸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죠.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더 이상 표시를 내면 안 되겠다. 딱 들어갔어요.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파울볼 쳤는데 네. 제 발등에 맞은 거예요. 그 맞아서 제가 이렇게 딱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. 네.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아픈 거.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타석에 이제 또 들었었는데 숨을 쉬잖아요. 사람이 숨을 네. 쉬는데 숨 쉴 때마다 아파요. 이게 그게 또 계속 아파요. 이렇게 그래서 딱 땅볼 치고 이리 땅볼 치고 일로 뛰었는데 다리를 못 때리는 거예요. 너무 아프니 여기 또 네. 충격이 오니까.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트레이너하고 감독님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아. 당장에도 나올 것 같은 튀어나올 것 같은 아, 쟤 지금 좀 이상하다 쟤 좀 이상하다 지금 트레이너가 또 튀는 거 네. 있는 거죠 이제 네. 이렇게 막 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, 긍정 그래서 추 뛰면 안 된다고요 뛰면 안 된다 고마운데 나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요거까지만 요 수비까지만 그때까지 아프면 그만두겠다 네. 어디 정말 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면 더럽게 셉니다. 아 이,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. 네, 그 수비를 나왔어요. 근데 네. 마음속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공만 안 왔으면 좋겠다. 아 이쪽으로 공 안 날았으면 좋겠다. 네. 아니 그래서 그 네. 공이 왔어요? 안 왔어요. 아, 다행히 안 와서 다행히 안 와서 더가 들어갈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쩔뚝거리면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못 뛰겠다. 이제는 내가 못 뛰겠으니까 나왔다고. 그러니까 다시 아팠을 때는 이미 이거는 시즌 끝난 거예요. 근데 그걸 아니까 모든 게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라커룸 그 들어가서 방망이 들고 확 라커룸 쳤어요. 이렇게 막 진짜 소리 지르면서 영화에도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. 네, 들어가서 잘 안 돼가지고 막 치고 네.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올 한 해 정말 많은 걸 경험하셨네요. 다사다난해요. 정말 다사다난한. 거기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대요? 괜찮대요?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주제는 긍정적인 마인드. 아, 참 부끄럽습니다. 수수수가 생각하는 정답은? 네. 아이아이 생각하는 정답은? 네. 아이아이 바로 이거야. 아, 그러니까. 야이 바로 이거야. 아, 그러니까. 아프면 맞아. 아프다고 말하자. 답답해 죽는다니까. 이건 아니죠. 옛날 선조들께서 다 미리 하신 얘기예요. 그러니까요. 병은 알려야 낫는다고 그랬어요. 그럼요. 그렇잖아요. 맞습니다. 아시니까, 이젠 아시니까 너무 다행이에요. 그러니까 누가 네.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네. 네. 제 본인 스스로가 느끼니까 그러니까. 이제 누가 시켜도 이제 제가 못하는 거죠. 네. 네. 근데 이렇게 보면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부상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